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6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온과 KT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2대0으로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준 KT의 POG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티 선수와 퍼펙트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 페이스티 선수가 1, 2세트 단독 POG로 일단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단독 POG는 처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요. 또 옆에 나와 계시는 퍼펙트 선수 인터뷰는 또 처음이신데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만족할 정도의 경기력이 안 나와서 이겨도 딱히 뭔가 기쁘지가 않네요.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 안 나왔다고요? 와, 도대체 퍼펙트 선수가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답변이었는데요. 상당히 탑솔로다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보자면 일단은 페이스티 선수가 POG 포인트가 지금 700점입니다. 네,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 유지해가고 계시는데요. 1세트에서는 라이즈로 정말 딜탱 멋진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라이즈에 대한 페이스티 선수의 평가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는 라이즈를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티 선수가 평가하기에도 막 채팅창에서는 이게 챔프냐? 라고 할 정도로 상대 리신이 끝까지 라이즈를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1데스밖에 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좀 탱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템적인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아이템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대천사하고 로아 빌드가 그것 때문에 라이즈가 좀 많이 안 죽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세트에서는 라이즈가 또 벤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페이스티 선수의 폼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1세트 상당히 무난하게 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상대의 저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타 구도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세 번째 상대가 들어왔을 때 라이즈가 또 끝까지 살아가면서 좀 이득을 취하고 뒤틀로 조이를 잡아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판단은 페이스티 선수가 한 건지 궁금해요. 싸움 대충 이긴 것 같아가지고 집가다 디텔 타면 다 잡을 각이라 생각해서 탄 것 같습니다. 그 디텔 판단으로 인해서 조이까지 잡아내고 4용까지 먹었잖아요. 어떤 변수조차도 이제는 차단해버리겠다 이런 느낌의 플레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바론 트라이를 이제 상대가 할 때 나르는 억제기를 치고 있었고 라이즈는 집에서 오는 중이었었습니다. 1세트에서 네. 숙적으로 조금 불리했음에도 KT의 너무나 자신 있는 대치가 좀 의문스러웠는데 어떤 자신감이었을까요? 저희가 4대5도 이길 수 있다고 4대4였는데 4대4면 이길 거라 생각하고 나르가 먼저 선택을 찍을 수 있다고 콜 해줘가지고 자신 있게 싸운 것 같습니다. 그 자신 있는 판단 결국 바론 먹어냈고 한타도 이겨내면서 게임을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2세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드린 것처럼 라이즈는 벤이 됐었고 페이스 선수는 신드라를 선택해주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퍼펙트 선수가 2세트에 이제 들어왔어요. 사실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퍼펙트 선수라서 조금 부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부담보단 기대값에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쉬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럼 도대체 퍼펙트 선수가 그리는 그 완벽한 모습 어느 정도일까요? 왜냐면 오늘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생각대로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떨리죠.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가 자꾸 나오네요. 그래도 그 2세트 때 상대가 이제 갱킹 들어와가지고 다이브 시도했을 때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그래도 한 명 잡고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퍼펙트 이런 찬사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더 잘할 수 딱히 좋은 것보다 그냥 더 잘할 수 있는 것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여기서 좀 더 잘했더라면 그냥 아쉬움밖에 안 남아. 저도 그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정말 우리 퍼펙트 선수는 완벽한 탑솔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페이스 선수? 네. 네, 답변을 드릴 때마다 진정한 탑솔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2세트에서 그래가지고 퍼펙트 선수도 너무 이제 잭스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 신드라가 페이스 선수가 중간에 메자이를 샀더라고요. 네. 네,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서 바로 팔았습니다. 네, 바로 파시더라고요. 바로 책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자에 10세트까지 쌓은 신드라 경기에서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이 장면에서 책이 찢어졌죠. 네. 네, 이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이때 좀 저희가 우정적으로 콜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객사한 것 같습니다. 아, 객사요? 3대 1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데려가면서 그나마 손해를 최소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매자에 찢어지고 상대가 뭐 1,000원 골드 가져간 거 보면서 조금은 마음 아팠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로 또 신드라가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론 앞쪽에서 신드라 포킹이 거의 뭐 3대 1, 4대 1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 넣어주더라고요. 네. 그런 신드라 플레이, 페이스티 선수만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페이스 선수는 전체적으로 2세트 때 신드라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습니다. 2세트 때 좀 딜 같은 거나 다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페이스 선수가 잘렸지만 충분히 포킹을 해주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지금 본인들의 어떤 플레이에 좀 취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티 선수? 끝까지 쫓아가면서 킬 이겨나갔잖아요. 네. 저거 퍼펙트 선수 쫓아갔잖아요. 이때 어떤 콜들이 좀 있었나요? 퍼펙트 선수? 그냥 어차피 프리랑 초식이랑 반격 다 있어가지고 어차피 안 죽을 거 아니까 그냥 제가 맞을 테니까 따라오라고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콜을 한 후에 끝까지 쫓아갔던 거군요. 네. 네, 1세트는 진짜 너무 완벽하게 모든 플레이를 해주시면서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KT가 2대0으로 경기를 좀 이겨냈습니다. 자, KT 잠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오늘 세 번째 경기 때 또 DK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위 KT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그 3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디플러스계한테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1위 다툼이 진짜 매번 이렇게 바뀌면서 치열하거든요. 페이스티 선수 부탁드립니다. 디플러스계야 저서 2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깔끔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퍼펙스 선수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해보셨는데 소감 부탁드릴게요. 경기 때보다 살짝 더 긴장된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이게 플레이어들은 게임할 때보다 이런 인터뷰를 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자주 볼 것 같으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KT,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 선수. 네, 온라인, 오프라인 응원하시는 팬분들 항상 감사하고 저희 2라운드 때 더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라운드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퍼펙트 선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할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KT 선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계시고요.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KT POG 우리 페이티 선수와 퍼펙트 선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광동 프리스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